자,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새해맞이 청계동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상돈 시장입니다. 예, 오늘 청계동 주민과의 대화에 바쁘신 시간에도 함께 자리해 주신 청계동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단체장님들, 또 시민 여러분들, 또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윤미경 의장님하고 시의에서 이랑이 부의장님이 이렇게 자리에 함께 주셨고요. 또 장태현 도의원까지 자리에 함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축년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도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뜻대로 이루어지시는 복된 한 해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1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될 줄 몰랐는데, 1년 이상을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 보내고 계십니다. 시에서 1월 말부터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선제적으로 시가 방역을 앞장서서 좀 먼저 해보자 해서 2월 초부터 시작한 것이 각 주민센터에 소독약품을 이렇게 비치해 놓고 무료로 모든 시민들에게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방역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걸 선제적으로 아마 정부에서 제일 먼저 시도를 했습니다. 이 청계동이 다른 동에 비해 아마 굳이 뭐 육계동을 놓고 본다라면은 청계동과 뭐 부곡동도 많은 변화가 있는 동이죠. 청계동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앞으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곳이 이제 청계동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이따가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그 월판교선이라고 하는 것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이제 착공이 될 텐데 바로 이 주민센터 이제 앞쪽이 되는군요. 앞쪽에 청계역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또 청계이지구라고 하는 곳이 이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주택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완전한 변화가 이 앞에 생길 거라고 봐지고요. 시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제이테크노파크를 서울구치소 옆에 말건물사업소 주변으로 해서 거기에 약 한 7만여 평, 7, 8만 명 평에 대해서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이게 개발 제한을 하면 지금부터 개발을 하면 안 된다 해서 개발 제한 고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새로운 또 이렇게 산업단지 많은 기업들이 또 유치되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게 되고요. 뭐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한전자재센터에 있는데도 새로운 개발 계획을 가질 것이고 등등 이런 주변 변화가 크게 일어날 곳이 이제 청계동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지난 연도의 성과 또 올 2021년도의 사업 계획 추진 계획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드릴 텐데 내용들 보시면서 조금 궁금해한 사항 또 내지는 더 첨언해서 이러한 사업도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 또 내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시면서의 불편한 사항들 이런 거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의견 들어가면서 2021년도 시정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맙게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미경 시의회 의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의회 의장 윤미경입니다. 오늘 청계동 그 새해맞이 그 주민들과의 대화에 제가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후반기 의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코로나19라는 그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인사를 못 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오늘 저희 의회에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동안 2020년부터 2021년 다시 이제 그 우리 시정 계획을 좀 듣고 또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고견하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듣고 과연 청계동 주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게 불편사항인지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지 의회에서도 이제 많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을 함께 하고자 이 자리에 왔거든요. 그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시면 저희도 잘 듣고 또 함께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저는 영광이고요. 정말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리라는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좀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태환 도의원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원 장태환입니다. 이렇게 우리 청계동 주민들과 또 단체장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아마 아까 시장님께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우리 우왕시 6개 동 중에서 아마 눈부시게 발전하는 곳, 변화되는 곳이 우리 청계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아마 한 3년, 4년 후면은 지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이 안쪽 너항골인가 그쪽에도 가보면 좌우로 그냥 그 빌라들이 쭉쭉 들어서 있어서 이게 과연 청계동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들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우리 김상돈 시장님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살기 좋은 우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만큼 저도 경기도의원으로 시정을 펼치는데 사업들 하고자 하는 일들의 도비를 잘 챙겨서 지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 차질 없이 그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랑희 시의회 부의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렇게 좀 그 모든 단체분들, 그 장님들 모이기가 좀 오래간만이죠? 처음이죠? 우리 이정환 회장님, 저 좀 보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그, 우리가 참 그 시민과의 대화를 오늘 이렇게 그 시장님께서 소통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서 오늘 많은 그 질문이나 또 민원사항 같은 거 또 지금 청계동이 지금 굉장히 그 백운호수 쪽이랑 발전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지금 산단도 발표했고 그래서 그런 궁금한 점을 오늘 시장님 오후에 집에 보내시지 마시고 하나하나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저는 시의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귀 기울이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신 내빈 분들의 모든 인사 말씀을 청에서 다 들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계의 동장님이십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다음은 금년도에 시에서 어떠한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고 또 주요 현안들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획예산 담당관 안혁입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6개 분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하는 시민자치도시입니다.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시범동으로 오존동과 내손이동이 선정되었으며 주민자치회 위원을 지난 12월에 유치하였습니다. 시범 운영과 사업평가를 통해 주민자치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북곡동과 오존동에 개소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통해 주거 취약지역의 안전순찰활동, 마을 환경관리, 생활밀착형 편익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포일근린공원 내 다목적 거래,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공감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구안과 청년 정책 제안대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주민 참여 예산을 활성화하고 각계각층의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 현황과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시정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 중심 첨단 자족도시입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나도록 골목 상권을 지원하겠습니다. 의왕사랑 상품권 165억 원을 발행하여 지역 자금의 유출을 방지하고 6월에 완공예정인 부곡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과 전통시장 맞춤형 특화사업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우왕 청년발전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고촌센터는 2019년 11월을 개소하여 청년심리상담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포일센터는 포일 올림센터 4층에 약 260평 규모로 조성하여 6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 공간을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포일 올림센터 본관동 5층부터 8층까지 스타트업 지원센터와 창업 보육센터, 메이커 스페이스와 기업 성장 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6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노동자 휴식 문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1층에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쉼터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중 계획 수립과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리모델링하여 7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희망주름 맞춤 복지도시입니다. 오전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협소하고 노후된 재향군인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시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노인 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아름채 노인 복지관 별관은 노인 전용 목욕탕과 식당, 프로그램실을 갖추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올 3월 착공하여 내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시니어클럽 신축 사업은 올해 12월 말 완공 예정으로 실버 인력 탱크가 합쳐진 통합노인 일자리 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보건소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시설과 편의시설,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중앙타당성 조사와 내년 투자 심사를 거쳐 2026년 6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창의 놀이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내 라디오 체험장은 포일 올림센터 1층으로 이전하고 기존 라디오 체험장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간은 창의력을 키워주는 아이사랑 놀이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첫 번째 장난감 도서관인 청계점은 장난감 대회는 물론 자유놀이실까지 갖추어 포일 올림센터 1층으로 확장 이전할 예정입니다.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신규 입주하는 오전 가구역 공동주택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다함께 돌봄센터와 육아나눔터 각각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포일 올림센터를 개관하겠습니다. 포일 스포츠센터 내 수영장과 보링장은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다목적 체육관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관 시기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본관동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청소년문화의 집, 도서관, 청년발전소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6월 개관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노인과 아동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구축하고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세계보건기구의 고령 친화도시 인증과 유니세프의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올 연말까지 획득하겠습니다. 네 번째, 꿈을 여는 혁신교육도시입니다. 내손 청계권역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겠습니다. 포일 올림센터 2층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도 입주 예정으로 6월 개소할 계획입니다. 내선동 학교 부지에 중고 통합형 미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안부와 교육부
공동투자심사 예정으로 2024년 개교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과 교육활동 운영지원, 마을강사의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시즌 세 번째 5개년간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왕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작년 6월 여성회관이 평생학습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평생교육의 거점기관으로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 교육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실생활 활용 중심 교육으로 스마트 교육센터 4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 급속히 전환되는 온라인 비대면 시대에 대비하여 시민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가능 안전환경도시입니다. GTX-C 노선의 의학력 정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의학력 추가 정차역 설치, 대응 전략 수립과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 중이며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GTX-C 노선이 정차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상시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간이식 선별진료소를 건물 형태의 상시 선별진료소로 전환 추진 중으로 올해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와 호흡기 질환의 동시 유행을 대비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상반기까지 총 3개소를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숲과 더욱 가까워지는 힐링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바라산 휴양림에는 숙박동 19개 동과 산림 휴양시설을 증설할 계획으로 올 3월 착공하여 내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백운산에는 기존의 왕곡천 산들길과 연결하여 5km 구간 걷기 편한 누리길을 연내 조성할 예정입니다. 어울림 쉼터인 공원을 확충하고 정비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추진되는 백운호수 공원 조성 사업은 작년 11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전체적인 준공은 2023년 12월 예정입니다. 갈미 한글공원 확장을 통해 주민 휴식 공간을 확충하고 오존로 가족공원과 모락공원은 노후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온 가족의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계천 추억 쌓기 프로젝트를 통해 다목적 광장, 수변 조망 시설과 쉼터, 화장실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새우대천은 올해 12월, 금천천은 내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안양천 정비 사업은 올해 5월 착공하여 2024년 5월 준공 계획입니다. 그린 뉴딜로 맑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약 2만 세대 전력 공급이 가능한 연료전지 발전 사업은 5월부터 운영 예정이며 내손체육공원에 설치할 햇빛발전소 2호기는 금년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태양광 횡단보도 안전센터 2개소를 시범 설치하고 내손동 재개발 해제구역에는 도시환경개선 그린뉴딜 사업과 연계한 전신주 지중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용주차장을 확충하겠습니다. 갈미 어린이공원 공용주차장은 주차 68면 규모로 올해 8월 완공 예정이며 산빛근린공원 주차장은 주차 156면 규모로 올해 5월 착공하여 내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또한 우왕 ICD 터미널 인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올해 6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차와 사람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오존로, 모락로, 문화예술로와 민백길, 백운초등길 일원의 보행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왕송 못속길 개설 공사 등 10개 도로 개설 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이동 새말치락 도로 개설 등 4개 사업은 2023년까지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재개발 9개, 재건축 2개, 소규모 주택 정비 2개로 총 13개소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후 지역이 쾌적한 주거 단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활력 있는 문화 체육 도시입니다. 제8회 경기 종원 문화 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당초 작년 10월 예정되었던 경기 종원 문화 박람회를 올해 상반기로 연기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모로 조성된 정원을 지속 유지 관리하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레솔레 파크에 복합 레저 문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된 방문자 안내소를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센터와 작은 도서관을 갖춘 복합문화 공간을 연내 조성하고 스카이레일 인근 부지에 체험시설인 에코어드벤처를 내년 4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고촌동 100-6번지 1원에 문화공연장을 갖춘 시민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며 2024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왕곡동 523번지 1원에 조성하는 야구장은 올해 6월 설계를 마치고 내년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왕림교 하부 공간에는 문화쉼터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고촌 행복타운 내 시민공원과 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고촌지구 문화공원 부지에 열린 시민공원과 광장을 조성하고 향후 늘어나는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지하에는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생활 속 도서관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의학역과 롯데마트에 즉시 대출 반납 가능한 스마트 도서관 기기를 설치하고 포일 올림센터와 백운 커뮤니티 센터 내 도서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시장님과의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 불 좀, 네, 감사합니다. 건의 사항이나 시정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손을 들고 본인 소개 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 받기 전에 먼저 이제 청계동 단체장님들 다 와 계신데 새롭게 바뀌신 분이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만 바뀌신 건가요? 예. 네. 최승규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새로 이번에 선임되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잠깐 인사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마이크까지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요즘 뭐 시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행사가 취소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 많이 축소가 되기도 하는데 오늘 시장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청계동 주민과의 대화를 이렇게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김상돈 시장님께 크게 박수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러라고 저 마이크 주신 거 아닌가요? 하여튼 의장님이야 부의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뭐 시국이 시국인 만큼 또 오늘 뭐 많은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려우시겠지만 좀 꼼꼼하게 적어서 우리 청계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를 100%는 안 되겠지만 99.9%까지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신축년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에 웃는 얼굴로 청계동에서 또 이렇게 뵙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보신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내용 또 내지는 더 추가로 해주실 만한 내용 또 내지는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불편했던 사항들 개선사항 이런 것들 이렇게 건의해 주시면은 우리 최승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꼼꼼히 잘 메모해서 시책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하시죠.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또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먼저 일어섰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를 좀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적어오고 메모도 했는데 좀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아까 그 2021년 주요 사업 계획에도 있었지만 월곶 판교관이 이제 2025년도에 청계역이라는 실로 우리 청계동으로 봐서는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청계 이지고 또 백운밸리 청계동이 많이 발전이 됐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청계 역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청계역 주변이 사실은 예정돼 있지만 너무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 청계동 829-3단지 일원인 한지골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은 그 청계역이 신설되는 곳인데 2025년에 개통이 예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 지금 오통마을이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교각도 있고 거기에는 일부 지금 그린벨트로도 묶여 있고 또 용도가 너무 그 취약하다 보니까 어떤 뭐 재산상이라든가 나중에 그 청계역으로 역이 발생함으로 인한 상업지역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건지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그 청계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주변 도로가 아시겠지만 청계사라는 그 고찰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SK주유소에서 휴먼시아 4단지까지 올라가는 도로 너무 협소합니다. 아마 그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아마 그런 도로는 우리나라에 없을 겁니다. 거기밖에. 그래서 그 아주 기이하게 생겼습니다. 한쪽이 1차선, 한쪽은 2차선. 또 조금 올라가다 보면 거꾸로 1차선, 2차선. 그래서 거기가 녹지 부분도 있고 인도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정비를 해서 그걸 확장을 하는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지금 IT밸리를 그 서울구치소 옆에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그 옆에 바로 보면 대우 아파트가 있고 숲속마을 단지가 있고 그 중간에 옛날 성곡의 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직 그린벨트입니다. 거기 지금 상당히 그 대로변에 그린벨트가 아직도 거기에 있다라는 거는 좀 도시 형평상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 거기도 좀 IT밸리를 개발하면서 거기도 같이 좀 개발 계획은 어떻게 있으신지 아니면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조금 더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계동이 지금 무한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인근인 안양시로 가서 다 소비를 하거나 심지어 목욕탕 하나 제대로 된 데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지금 뭐 시는 점점 커지는 데서 제가 좀 빠진 부분이 다른 분들도 이제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가 되고 나면 개인적으로는 좀 실국장님들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미팅을 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우선 청계사 방향의 도로 확장권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뭐 도로가 그 많이 개설될수록에 또 넓을수록에 좋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 수도권에 있는 도심에서도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로 개설이 안 돼 있는 의향시 구석구석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선 기존에 있는 도로보다 우선순위를 놓고 보면은 도로 개설이 안 된 데부터 우선 해주는 게 사실 지금 추진하는 계획상에 있는 것들이고 청계사 방향 도로가 이 도로도 사실 개설된 지가 오래되지가 않았죠. 이 주유소에서 올라가는 도로 쪽 보면 청계 마을이 만들어지면서 개설이 됐고 또 위쪽 그 안쪽으로 보면은 청계사가 있음으로 해서 개설이 된 도로인데 그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만들었겠지만 지금 몇 년이 후 지난 지금에서는 또 상당히 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무튼 뭐 늦었든 빨랐든 뭐 통행량이 많아짐으로 해서 도로가 좁은 것만큼 분명할 테니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다. 그러나 우선순위에서 우선 개설 안 된 도로부터 하면서 이건 추후에 한번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성곡에와 또 그 한지골 마을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성곡의 취락 마을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그 마을 결정할 때 이 마을 단위 가구 호수가 20호를 기준으로 해서 20호가 넘는 데는 우선 해제적으로 풀어줬고, 20호가 안 되는 지역은 취락 지역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곳인데, 성곡의 마을이나 한지골 마을이 이제 그런 20호가 안 돼서 뭐 작게는 뭐 14호, 뭐 9호 뭐 이렇게 돼 있는 마을들이죠.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우선 해제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안 된다. 이것이 풀릴 수 있는 것은 13호가 한 뭐 7채가 뭐 건축이 더 돼서 20호가 넘어야 되거나 뭐 이런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만 가능한 것인데, 한지골 마을 같은 경우는 거기가 단절 토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단절 토지에 대한 부분은 일부 단절 토지의 부분은 해제가 될 수 있게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아까 교각 밑에를 말씀하셨는데, 교각 밑에 부분은 교각 밑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건 단절된 게 아니라고 하는 판단이 쓰기는 하는데, 그래도 뭔가 법 개정 속에서 놓고 보면은 여기도 잘하면 그 해당 단절 토지 속에 해당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검토가 지금 오고 가고 있어서, 이 한지골 마을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최대한대로 시에서 이거 단절 토지화 시켜서 풀을 수 있는데, 해제할 수 있는 곳들은 빨리 추진해서 풀어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단절 토지가 잠깐만요. 네, A를 들어서 하기 그 먼저 청계 저수지에 그 우에는 고속도로가 돼 있고 앞은 도로고 양쪽 도로가 되고 좀 저수지 앞에가 현재 단절 토지입니다. 거의 현재. 근데 가구 수가 비난가구 내가 다 조사하니까 20가구가 현재 돼 있어요. 그럼 그것을 풀어주실 용의가 있는지요? 그 이제 시장이 이건 풀어줘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풀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 이제 취락 지역이 이제 20호가 안 되기 때문에 취락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지만, 이것이 뭐 이주권을 갖고 오든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20호가 넘는 환경이 돼 버리면 우선 지역 우선 해제 지역 대상이 됩니다. 이건 풀어줄 수 있다는 검토 대상이 됩니다. 거기가 취약 지역이 아니고 그린벨트 지역인데. 아니, 그래, 그린벨트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린벨트 지역 내에 마을 단위의 구락이 마을 그 집 호수가 20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취약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정 당시에는 20호가 안 돼서 취약 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그 이후에 지금이라도 20호가 넘을 정도로 이주하는 주택이 늘어나서 20호가 늘어났다 하면은 이거는 우선 해제 지역의 대상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이것은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네. 제가 그 건의를 사항을 서류로 해가지고 접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자, 저 뒤에 마이크 주십시오. 먼저 시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청계동 주민과의 좋은 대화를 하시도록 왕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른 게 아니라요. 숲속마을 거기 IT밸리 안에 네. 자그마한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 주차난이 좀 많이 심각합니다. 네. 네. 그런 거 우리 시장님께서 한번 돌아보셨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번 돌아보시고 좀 살피셔서 주차난을 어떻게 좀 해소를 했으면 좋을까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포일 IT밸리 주변의 주차난 때문에 제가 취임하자마자부터 이제 그 민원이 들어왔고, 제가 그 IT밸리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취임하자마자 가졌는데, 가장 첫 번째 민원 들어왔던 것이 주차난이었어요. 근데 그 이전부터 들어왔었겠죠. 뭐 제가 취임했다고 해서 민원 넣었던 것 같지는 않을 테고,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저도 눈으로 확인을 했고, 그래서 바로 그 업무를 추진했던 것이 그 숲속마을 내에 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예, 학교 부지에 LH랑
그 협의를 해서 우선 당장 학교가 들어올 만한 사항이 아니되니 이걸 임시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허락을 좀 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해서 LH에서 흔쾌히 수락을 해줘서 그걸 임시 주차장으로 지금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현재 135대를 대는 공간으로 지금 쓰고 있고요. 이것을 뭐 계속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추진했던 것이 어떤 걸 추진했냐면 그 IT밸리와 그 지금 학교 부지에 임시 주차장 쓰는 중간에 산빛 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에 지하에 아무 지작물이 없으니 이 공원 지하에다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주십사 하고 SOC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예산을 일부 받아냈어요. 일부 받아내서 곧 이제 올해 지금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면서 착공에 들어갈 거예요. 착공에 들어가면 거기 몇 대를 되냐. 아까 조금 아까도 발표도 해드렸었는데 156대에 대한 주차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공되고 나면은 그나마 주차에 대한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 듣겠습니다. 예, 우리 부녀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청계동에서 산 지 한 37년 차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인구가 청계지구 저기 혹시 시장님께서는 청계 분동 가능 여부를 여쭙겠는데 청계 이 지구가 2024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네. 지금 인구 청계동 인구수가 5만 명에 육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청계 동민이 혹시라도 포일 주민센터 포일 주민센터를 분동하여서 저쪽 밑에 저기 포일 지구센터 그쪽으로 행정 편의를 도모할 생각을 없으신지 제가 지금 네. 마이크를 처음 잡아봐서 떨립니다. 네. 그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 백운밸리 주민들 만나면은 요즘에 이제 분동 얘기들을 참 많이 네.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분동에 대한 결정은 지자체나 광역에서 짓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결정을 해주는데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240개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렇게 분동을 요구하는 동이 많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주로 이제 그 신청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 돼서 신청을 하냐면 예전에는 5만만 넘은 신청을 해도 이렇게 검토 대상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기준이 8만으로 늘어났어요. 8만 원에서 10만 정도 되는 시들이 이제 신청을 하는데 그조차도 승인을 잘 안 해줘요. 정말 아주 특별한 경우에 시가 분동을 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특별한 경우에만 해준다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분동하는 것은 어려움이 딸고 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요 여기 복지랑 같이 주민하고 같이 있어가지고요 네. 청계동 주민센터가 지금 보기엔 되게 커 보이는데 속 내부는 솔직히 큰 상태가 아니에요 아닌 걸로 보여요. 근데 어떤 데 보면 완전히 그냥 시장 도떼기 시장 같아요. 복지센터 오시는 어르신들하고 이 주민 저기 오시는 분들하고 올 때 되면은 나 왜 이렇게 기다려야 되냐고 막 10분 20분씩 기다리고 이렇게 화내시는 분들도 있고 주차 공간도 그렇고 그래서 혹시 따르게 분동할 수 있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이제 지역 여건에 대한 변동 또는 지금 불가피한 사 뭐 이럴 때는 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아무튼 지금 현재는 청계동 주민이 3만 7천 정도 돼요. 3만 7천 1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청계 이지구 들어오고 백운밸리 내에 이주자 협의자 다 들어오고 또 거기 지원시설 부지 내에 OP 들어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지금 늘어나면은 한 5만 전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 치더라도 사실은 그 행정안보제에 올라가서 명함 내밀기조차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구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역 형태라든가 여건을 놓고 봤을 때 분동을 좀 해주시자 하는 건의는 분명히 할 수 있고 그건 절차는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조금 더 여건이 좋아지면. 예, 다른 동에 비해서 인구가 많으니까 제가 혹여라도 네. 예. 네. 여쭤드린 더 많은 동도 있습니다. 북옥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네, 이주환 회장님. 예.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주민대회 시간에 약속하신 주민센터 신계측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자전거 전용 교육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대에서 접근세 가장 좋은 위치에 경자력이 전혀 없는 자전거 전용 교육장이 흥미스럽게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민이 얼마나 이용을 했고 시민 편익 시설에 얼마나 안녕하세요 안 됩니다 한 시간만 잘 들으면 되겠다 뒤에서도 들으셔야 되니까 네. 아, 지금까지 시민이 얼마나 이용하고 시민 편익 시설에 얼마나 공헌했는지 궁금하며 통계 수치를 검토한 후 불필요한 교육장이라고 생각 판단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방법은 없는지요. 세 번째입니다. 대구호수 수면공 조성 사업과 도로 확장 공사에 대한 것입니다. 대구호수 수면 공사 조성 및 기반 공사에 대한 기간과 방법 등 제반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부탁드리고요.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제도는 시민 명예 감독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시민 명예 감독관 제도를 반영시켜 시공사, 공무원, 주민이 서로 상생하며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민센터를 증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 주민센터가 이제 지어진 지가 꽤 이제 시간도 지나면서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주민들의 어떤 복지 측면의 이제 프로그램 운영 같은 걸 하는 데 있어서 공간이 협소하고 이러기 때문에 증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해죠. 지난해에 LH가 청계 이지구를 개발하면서 이쪽에 별관을 좀 지을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단체장님들 앞에서 제가 즉흥적으로 대화 속에서 이렇게 한번 한 얘기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좀 좁혔는데 막상 이렇게 부지를 별도로 이렇게 내줄 만한 공간이 사실상 그림을 그려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또 일부 조그만 부지를 준다 하더라도 지금 별관을 가지고 있는 동이 내선 일동의 본관과 별관을 가지고 있는데 별관을 가서 보면은 정말 쓸모 없어요. 이 작은 부지에 그 건물을 져놓으니까 뭐 계단 빼고 뭐 엘리베이터 뭐 부지 빼고 이러니까 쓸모 있는 공간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접근성이라든가 연계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이 검토를 어떻게 갔냐면 별도의 부지를 빼줄 만한 여건이 안 되니까 이 청사 옆으로 이 건물을 정형화시킬 수 있는 부지로 좀 만들어주고 부지를 만들어주면서 지금 북측에 데크 또 내지는 앞에 광장 이것을 그대로 이 건축물로 올려서 이 공간을 갖다 활용해 다시 재배치시키는 방법 이렇게 해서 넓게 쓰는 방법으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도 이제 앞이 큰 대로가 되고 역 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 앞쪽은 또 공원을 기획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출입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 청사에 대한 모습을 재탄생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호수 수변 공사 이제 말씀하신 건 아마 근린공원 계획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근린공원 계획은 대구노스 근린공원 계획이 의왕시에서 지금 공공개발하고 있는 또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이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을 정부에다 내야 됩니다. 그린벨트를 훼손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린벨트가 대지화됐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 비용으로 해서 훼손 부담금을 정부에 내야 되는데 내지 않는 방법은 훼손된 그린벨트를 원상복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천지구, 장안지구, 월암지구, 초평지구, 또 청계 2지구 이 모든 개발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훼손지 복구를 전부 백운호수에다 갖다 묶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저 부곡 지역에 월암이나 초평이나 저 장안지구 개발하는 지역에서는 왜 그것을 우리 지역에서 발생된 훼손지를 청계 갖다가 다 투입을 하느냐, 갖다가 다 개발을 시키느냐 하고 굉장히 민원을 시에서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찌됐든 시는 한알 개발하도록 제대로 된 개발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갖고 이제 했던 것이었고 백운호수를 가능한 한 근린공원을 만들 때 전체를 다 근린공원을 완벽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전부 갖다가 또 그 모든 개발에 대한 훼손지 복구를 갖다 그쪽에다 하는 거였고요. 지금 LH에서 하는 게 한 그 네다섯 군데 되는 개발을 전부 한 군데 몰아놔서 개발 사업은 하나하나 다르지만 근린공원에 대한 개발은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지금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보상비가 아마 연말 정도면 나갈 것이고 개발은 내년부터 시작이 돼갖고 후년 2023년도면 모든 근린공원이 완공이 되고 또 하나 별개로 가고 있는 것은 백운밸리에 대한 개발 훼손지 복구 이것은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나 뭐 그 저기 최진희 식당 있는 쪽. 무슨 학현동, 학현동 있고, 학현 이 입구 그쪽이 이제 백운밸리 훼손지 복구 지역인데 이 또한 시기는 같이 간다. 그래서 공사가 들어가는 것은 올해는 행정 절차와 보상에 대한 것이 절차가 이루어지면서 내년도엔 보상 마무리와 공사 착공 이렇게 되면은 후년도 내년 말 내지 후 뭐 빠르면 내년 말 아니면 그 다음 초까지 해서 전체 마무리가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은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자전거 교육장이 흉물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왜 흉물스러운지는 조금 의심이 됩니다. 이건 그 하부 공간에 이건 기부 체납으로 이제 LH에서 해줬던 그 이거 LH가 아니었죠? 이걸 어디서 기부 체납을 했었죠? 수자원공사에서 자전거 교육장을 갖다 본인들이 비용 들여서 그 설치를 해서 시에다 기부 체납을 한 거였고요. 여기서 자전거를 배우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이 여기서 지금 내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거기서 자전거 교육을 이수를 해서 안전한 그 뭐 안전모와 또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제대로 자전거 타는 방법을 여기서 익혀서 사고 없이 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더 이렇게 흉무스럽게 느껴지셨다라고 하면은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하고 또 깨끗한 환경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또 네, 한 가지 또 있으세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호수공원에 대한 말씀이 앞으로 3년 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요. 앞으로요? 내년 후년. 네. 네. 3년이죠. 올해까지 오면. 네.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쉽게 시민들이 이제 주민들이 알 방법은 애매하게 말을 해요. 누구한테 물으면 헙니다. 그럼 이거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을 거냐? 주민 설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 주민들은 그냥 어디다 물어보면 야, 할 겁니다. 네, 하죠. 그렇게만 대답을 해요,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언제 끝난다 이런 걸 해줍자는 제 의견이고요. 네. 자동차 전용장 자전거 교육장은 흉무스럽다기보다도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 제가 하루에 그 길을 두세 번 지나갑니다. 근데요 교육장이 있으라 많아요. 그래서 흉무스러운 거죠.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교육하는 것도 저도 봤어요.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통계를 한번 보시고 네. 과연 이게 필요하면 네. 계속 놔두시고 필요하지면 다른 걸로 해서 이용해달라는 얘기죠. 저는 네. 뭐 그런 네.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 이제 지금 안 보이는 거는 작년 1년 동안 계속 이제 못 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은 문을 닫아놨어요. 지금은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 코로나가 좀 안정되고 다시 이제 개장을 하게 되면은 좀 좋아질 거라고 하는 생각 말씀드리고요. 호수 공사는 지금 이미 보상이 들어간 데 어디가 보상이 들어갔냐면 예, 장안지구 이거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해갖고 LH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두 군데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된 데가 장안지구와 백운호수 개발 두 군데는 별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개별 공사죠. 공공에서 한 게 아니라 공공에서 한 거는 나머지 그 것들은 함께 이제 보상과 개발이 들어갈 것이고 장안과 백운밸리 거는 별도인데 장안 거는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보상이. 어디냐면 올라투 뒤쪽인가 그 지점이 장안 지역구가 될 텐데 그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바로 보상 들어갈 때가 백운밸리 쪽. 시간 잘하겠습니다. 내가 네. 주민 설명이 하나 좀 지시해서 네. 빠른 시일에 주민들이 저 말고 여러 사람이 다 알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계마을 김미선입니다. 네, 서울구치소의 주변에 제2산업단지가 생긴다고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네, 네. 산업단지가 생기면 청계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또 인더공과 연계해서 새로운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산업단지가 생기는 곳이 정확히 어디쯤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서울구치소 하면은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그 서울구치소 올라가면서 서울구치소를 올라가면서 우측으로 맑은물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 맑은물 사업소 있는 데서 어디까지 가냐면 저 너머로 가면은 그 특수학교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입구까지 예, 그 입구까지 그 일대가 7만여 평 전후 될 건데 예, 그 부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난달에 개발 제한 고시를 발표를 했고 이제 기본 및 실시 설계에 대한 것이 예, 발주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이제 행정 절차를 밟으면서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또 지구 지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으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뒤에 먼저 마이크 잡으셔서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 능암마을 통장 강경숙입니다. 네. 저희 능암마을에는 요즘에 다수의 신축 건물이 늘어나고 있어서 많은 세대가 또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신축 빌라 건축 시 주차장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이 지금 너무 심각한 상태에 있거든요. 특히 뭐 저녁 때나 퇴근 후에나 주말에는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그 보도블록 위에도 다 주차를 세우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우리 주차 공간을 좀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 이제 우선 해제 지역이 여러 군데 이제 우선 해제 지역이 시에 그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선 해제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들은 뭐 공원 부지, 체육 시설 부지, 또 주차장 부지 뭐 이런 것이 다 도시 계획상에 나와 있어요. 근데 벌써 그 지정된 것이 뭐 한 10몇 년, 20년이 다 돼 가면서도 네, 19년. 네, 19년이 되면서 아직 그것을 갖춰주질 못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실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장기 미집행으로 놔둘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시에서는 우선 그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하려고 하고 아예 어려운 데는 그
지정을 폐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능암 같은 경우는 능암 마을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지역이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정 마을로 해야 되긴 하겠는데 그렇게 우선 그 주차장 시설 지역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시가 사실은 그 토지 보상이 굉장히 뭐 시공비는 많이 안 들어요. 그런데 토지 보상비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시의 재정 여건상 우선 지정된 장소를 할지라도 쉽게 금방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용역을 통해서 우선 순위에 대한 것이 결정된다 치더라도 그 재원 마련에 또 고민을 좀 해야 되고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우선순위에 맞춰서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곳부터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야 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능한 마을도 주차장이 우선 급하다라고 하는 우선순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예, 또, 예. 말씀하시죠. 자, 마이크 좀 먼저 드시고요. 청계동 사무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계동 사무소의 주차장은 네. 이 앞에 장사꾼들이 갖다 대지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와가지고 주차할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주차장을 민원을 해서 주고 저 사람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과 그 노력을 해주시고 두 번째 저 저수지 밑에고 사거리 신호등인데 그 저기 막 그 이용래 과장님이 거기 회전 로타리가 생긴다고 이제 나한테도 통보가 왔는데요. 그러면 거기 올라가다 보면 고속도로도 2차선으로 올라가는데 2차선을 맞는다는데 거기 로템이 있고 거기 하원 쭉 있어가지고 봄만 되면은 그 차선 하나가 그 사람도 꽃시장에 꽃 내놓고 저기 막 여기 야채 팔고 그러다 보면 길이 한 차선이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조속히 길을 넓혀주던가 그 사람도 다 철거해서 없애주던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의왕가청한 고속도로 입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주위의 도로가의 꽃가게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천계 이지구가 들어오면서 천계 이지구가 들어오면서 그 도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 도로를 한쪽으로 쭉 넓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꽃가게 혹시 여기 와 계신 분 안, 혹시 나 매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 봄만 되면은 그 사람들 그러게 아무튼 차선을 안 해갖고 예, 장사를 하니까 예. 그 우리가 세금 내가지고 그 사람도 장사하게끔 네네. 길을 만들어준 그게 더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당장에 여기 청계동 사무소에 주차장이 없어 민원이 와 주차하는 거지 저 사람들 장사꾼들이 저기 밖에 아침에 대놓고 여기 일찍 와도 차 댈 데 없어. 그런 것을 조치를 해줘야지 청계동 사무소가 주민을 위해 있는 거지 저 사람 장사꾼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아니 동장님 인사시킨다고 그러더니 동장님 욕먹 키우고 계시고 앉아 계시네. 아니 동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 주차는 동장님이 그걸 답변해 주시고 못하면 딴 데로 가셔. 알겠습니다. 동장님 저기 지금 말씀 잘 들었죠? 예? 동장님 말씀 잘 들었죠? 그 저 정사에 우리 주민들이 차 댈 공간이 없다. 외부에 장사하고 이런 분들이 와서 차를 대다 보니까 주민들이 와서 차 댈 공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주민들이 차를 댈 수 있도록 그 시에 동해서 좀 각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저는 백운밸리 통장을 맡고 있는 정주화입니다. 항상 백운밸리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모로 애써주시는 우리 김상돈 시장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기 의왕 과천 간 고속화도로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청계에서 수원 방향으로 네. 올라가는 램프가 없어서 네. 저희들이 불편함이 아주 많아요. 많이 돌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그쪽의 계획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시에서 그 백운밸리 공공기여를 하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위에 그 정류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그 내용을 보면서 이게 정류장을 거기다 만들어 놓은 데 백운밸리 분들이 거기까지 무슨 수로 걸어 올라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딱 정류장을 만들어놓는데 왜 이런 약속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경기도랑 협의를 해보니까 전혀 의향역에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그 가까운 거리에 정류장을 만들 수도 없다. 도저히 뭐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길래 저도 그건 뭐 같이 싸워서 그걸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것 같아서 대안으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운밸리에서 차량을 분산시키는 효과는 의향과천에서 수원으로 빠지게끔 만드는 램프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우선적으로 저기 급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경기도랑 지금 협의를 해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잘 하면은 뭐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왔고 경기도랑 협의를 지금 하는 단계입니다. 경기도랑 협의를 해나가는 그 과정에 선제적으로 시에서는 도로 시설 계획을 했죠. 시설 계획을 하고 또 기본 및 시설계를 발출을 하면서 지금 뭐 협약 단계, 뭐 2단계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가 있고 지금 이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거기 뭐 도하고 이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아마 예산에 대한 확보도 뭐 1차, 2차. 1차는 경기도에서 받아내는 게 1차. 2차는 안 되면은 백운밸리의 공공 기여로 나오는 비용 갖고 하는 방법. 그래서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안이 잡혀 있어서 이 사업은 꼭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백운밸리의 내에 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차량들 지금 이제 좀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노탈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해서 의향과천을 타야 되는 수원 방향은 해야 되는 것을 그 위에서 해결해 버리는 이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인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계마을에 살고 있는 권성희입니다. 네. 저기 포일 어울림 센터가 작년에 네. 준공되었는데요. 저기 스포츠 센터랑 다른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입주한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 개소 시기랑 입주 시설들이 어떤 게 들어오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포일 어울림 센터가 그 이제 스포츠동하고 업무동하고 둘로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스포츠동은 그 이제 수영장 또 체육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스포츠동은 이미 개관을 했습니다. 2월 초부터 2월 1일부터 개관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업무동은 시설계가 이제 마무리돼서 인테리어업에 들어갑니다. 인테리어를 하면은 한 3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모든 개장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봐지고 우선 인테리어가 크게 안 들어가는 뭐 청년발전소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미리 이거는 개관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1층에 뭐 육아종화 지원센터라든가 지룸, GX룸이라든가 뭐 스터디 카페라든가 또 2층에는 문화의 집이라든가 또 청년 뭐 발전소 장난감 도서관 뭐 등등 여러 가지들이 제가 지금 다 암기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게 들어가고 3층에 도서관도 들어가고 4층에 메이크페이스 뭐 5층에는 청년 창업에 관련된 시설들이 3계층으로 쭉 들어가고 또 맨 마지막 9층에는 대광당 모두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강당 이런 것이 들어가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어울림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네, 청계마을 사는 박상란입니다. 네. 저는 건의보다는 감사를 드리고 싶어 손을 들었습니다. 네. 휴일이면 등산을 자주 가는데요. 얼마 전에 청계천을 따라가면서 청계산에 등산을 다녀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들과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광장부터 청계천 주변 화장실 쉼터 등이 너무 잘 정비되어 있었는데요. 시민들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혹시 하계천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정비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메타스퀘어가 뭐 아름으로 보면은 정말 우리 아름으로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줄 맞춰서 그 싹 우리가 데크를 이렇게 깔라고 심어놓는 것처럼 이렇게 이쁘게 심어놔갖고 아주 수도권에서는 좋은 풍경을 우리가 보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게 돼갖고 저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가 가서 보건데 그렇게 잘 만들긴 했는데 입구 쪽에 화장실이 있고 또 화장실 저 끝에 청계사 쪽으로 올라가야지만 있는데 이분들이 거기서 그 데크에서 뭐 휴식을 하다가 화장실 한번 가려면 내려오고 올라가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서 그 데크 앞쪽으로 해서 그 도로 쪽으로 별도의 화장실을 또 하나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데크에서 쉬시다가 바로 이제 화장실도 가깝게 가실 수 있도록 화장실을 또 하나 지금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질문하셨던 것은 학위천변에 더 정비할 생각은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엘센트로 푸르지오 옆에 보면은 특별구역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 기부채납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기부채납을 가지고 일부 학위천 정비하는 비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변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산책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두 분이 드셨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덕원 3호 아파트 통장이에요. 네. 그 저희 3호 아파트하고 대우 그 사이에 특별 구역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공원 있고 네. 한데 네. 거기에 그 개천이 흐르고 있는데 네. 그 개천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그 청계산으로 올라가는 길을도 이용하고 산책로를 쓰고 있는데 그 개천이 너무 낮아가지고 물 비만 오면 물이 넘쳐서 그 산책로를 그냥 막아버려요. 아마 처음 공사할 때부터 이걸 낮춰서 만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좀 다시 재정비를 해주시면 그 도로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덕원 3호 아파트 그 옆에 이제 주차장을 개설해 주신다고 하신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는 인덕원 3호 아파트의 그 뒤쪽에 개천 네, 네. 옆에 네, 네, 그 네. 차도로 사용했던 네. 2월 5일 날 이제 그게 도로가 폐쇄됐다고 네. 공고는 듣지만 전혀 주민들도 모르고 있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돌아간 차량들 이용하는 차량들이 아주 속도를 빨리 내고 지나가고 저희 주민들은 그 후문을 통해서 다니면서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네. 거의 특히 그 후문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특히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을 빨리 막아주고 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폐쇄를 시켜주고 그리고 그 도로의 주차장을 언제 그 공사를 시작하실 건지 저희한테는 항상 금방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날씨만 따뜻해지면 그런데 날짜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 좀 정확하게 네.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주차 문제는 여러 번 협의를 거쳤고요. 여러 번 거쳤고 지금 그 자치회 회장님이라든가 임원들하고 여러 번 미팅도 해왔고 운영 방법에 대한 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방 통행화 시켜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 뭐 자치회라든가 관리실에서는 이미 내용을 잘 알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자치회에서 시 관련 부서랑 계속 서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시고 만약에 그 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 통보가 안 된 거라고 하면은 별도로 오늘 오후라도 아파트로 통보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바로 앞에 있는 하천에 대한 준설을 말씀하신 건데 그건 준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즉답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담당 부서에서 한번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그 사항을 좀 판단하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또 한 번 손을 드셨네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14통장 김정미라고 합니다. 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네. 이제 비대면이 중요해지고 저희들이 이제 직접 구매를 하기보다는 택배를 통해서 구매를 많이 하다 보면은
저희 같은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 아이스팩이 굉장히 많이 네. 있게 되는데 그것을 버릴 때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 환경도 오염되고 또 그것이 그러니까 아이스팩이 또 깨끗한데 그냥 버리면은 오염도 되고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 시에서 먼저 아이스팩을 따로 분리수거 가능하게 하고 그거를 뭐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청소과에서 그거를 이제 수거를 하시게 되면 그거를 통해서 재활용 필요한 곳에 재활용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가 됐으면 네. 해가지고 질문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스팩이 그 어쨌든 간에 요즘에는 이제 직접 찾아가 식당을 찾아가서 여러분이 앉아서 이렇게 먹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배달 음식 문화가 이제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그 아이스팩이 굉장히 많이 이제 보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사실 이걸 수거를 좀 하는 방법을 노력을 했는데 수거한다 치더라도 이것을 또 가져가시는 분들, 재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 수요처라든가 이것이 좀 용이치 않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미뤄왔다가 다시 수거를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수거를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고 이걸 수거를 하는데 아예 일자리과와 연결해서 수거와 또 이걸 그 세척과 또 수요처에 갖다 주는 것까지 이런 과정까지를 한번 직영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의 생각이고요. 이것이 바로 시행될 거라서 요 아이스팩을 이제 모아놓으면은 그걸 수거에다가 세척해서 갖다가 이렇게 주는 것까지 이런 과정을 조만간에 이게 각 동마다 통장님들을 통해서 전부 전달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또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저 뒤에 한 분 계셔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청계동에 10년째 거주 중인 청계동 주민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그 동주민센터 증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증축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궁금하고요. 증축됐을 때 그 활용 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예, 증축 시기는 청계 이지구가 그 개발되면서 이 앞에 이제 이 내부 그 도면을 보면은 앞에 이제 도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도로 앞쪽으로 해서 지금 이제 데크로 되어 있고 뒤에 이제 광장 되어 있는 부분 북측을 얘기하는 건데 이쪽 부분을 증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일부 이제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그 짜투리 땅을 이쪽 그 청사로 질 수 있게끔 아마 그렇게 선을 잘 정형화 시켜 놓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그 마무리되는 것은 이 청계 이지구가 내년 2024년도에 착공하면 2026년도 정도 완공이 되는데 같이 완공 시점이 같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면은 현재의 지금 쓰고 있는 공간과 아마 복도 형식으로 만들어지면서 새로 증축하는 쪽에 또 이렇게 프로그램실이 쫙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굉장히 공간 배치라든가 또 그 활용도 면에서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예, 저 백운호수 공영주차장 그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말이나 공휴일이면은 백운로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막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현로 쪽으로만 한 방향으로만 주차장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학현로 방향을 올라가는 길하고 이 백운로 쪽에서 내려와서 학현로로 돌아가는 그 길이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제 이렇게 이 백운로에서 들어가는 그 진입로를 막은 이유가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 때문에 그 백운로가 그 지금 그 밑에 고속도로 그 사거리가 좀 통행이 불편한 관계로 막아놓은 것 같은데 그거를 들어가는 길을 일방으로 만들어준다면은 학현로 쪽도 길이 안 막히고 들어가는 그 백운로 쪽도 뭐 큰 불편 없이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유도리 있게
좀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막은 이유가 주차장에서 나와서 바로 그냥 우회전을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면 되는데 거기서 의왕가천간 고속화도로를 타려고 그걸 껴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도 생기고 그로 인해서 정체가 돼버리니까 뒤까지 차들이 못 빠져나가니까 거기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차들이 뒤밀고 나오니까 우회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신호에 관련된 거는 결정은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그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아마 심의위원회 결정 끝나고 나면은 통보가 오겠네요. 그 저거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공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걸 막은 거는 도시공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 그래. 글을 막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경찰서에서 지금 검토하는 것도 아니네. 예, 그러니까 그건 주차장 일반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 진입로니까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유도리 있게 지금 현재도 주말에만 막고 있거든요. 네. 그 주말에는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뭐 차가 밀리고 저 학현로 쪽으로 올라가는 차량들이 좀 훨씬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 우리 청계동이 정말 뜨는 동이긴 하네요. 이게 이렇게 오래 한 동이 청계동밖에 없어요. 다 1시간 반 안에 끝나고 빠른 동은 1시간 10분 만에 이렇게 끝나는데 지금 1시간 45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냥 계속 질문 받다간 2시간 그냥 넘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그 동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넘치시는 청계동을 이끌어 가시는 또 청계동에 거주하시는 동민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애정과 이러한 사랑이 결국 청계동을 정말 어느 동보다도 살기 좋은 청계동을 마을을 만드는 데 여러분들이 주인공 역할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 많이 갖고 참여 많이 할수록 그 동은 정말 다른 동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도 마찬가지고요. 시가 발전하는 것은 하나의 정책을 잘 만들어놨다고 해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야 발전하는 도시인데 그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시민이 필요한 시설들, 필요한 정책들이 잘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이것은 결국 시가 정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을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은 시와 시민이 함께 동참했을 때 가능한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청계동도 있는데 내년이 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뭘로 바뀌냐면 주민자치회로 바뀝니다. 주민자치회는 뭐냐면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와서 그 프로그램을 평생 학습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은 내 동의 문제점들, 사업들 이것들을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런 어떤 아젠다들을 갖다가 모으는 것들은 결국 주민자치회원 위원들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에서 주민들을 모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주민들과 함께 사업을 결정하고 그 사업을 관리 감독을 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러한 역할을 주민들이 해나가는 것이 진정한 주민자치를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도 올해는 열심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내년에는 실행에 옮겨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최순기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열심히 움직여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들이 오늘 보셨듯이 시민의 행복한 새로운 의향, 더욱 발전하는 의향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